속초항을 모항으로 국제항로를 운영하려던 한창 강원호가 매각돼 속초항에서 철수합니다. 한창 해운이 매입한 17,500톤급 카페리 선박 한창 강원호는 2019년 9월 중국, 러시아, 일본을 잇는 북방항로 재개를 목표로 속초항에 입항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한 번도 운항하지 못했고 높은 수리비 부담 등으로 외항 정기 여객 면허를 자진 반납한 뒤 결국 매각됐습니다. 속초시는 국제 해운업계 호황 속에 속초항 취항을 희망하는 움직임을 주시하고 선박을 확보한 업체를 우선으로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.